문친도 나가겠습니다. After years of oppression by the Mexican government, 해서 끊어야 되겠죠? 해서 oppression이 DN. DN은 oppression. DN은 oppression. 억압하다죠, 억압하다. 누가? 누구? SS. 주어 신호는 바이다. 바이는 1등조. 1등 주어라고 써서 1등 주어. 1등 주어. 무조건 오브하고 apostrophe s나 오브나 뭐 다른 전치사가 와도 바이가 있으면 무조건 1순위다. 1순위. 0순위, 0순위. 0순위 주어. 누굽니까? 바 멕시칸 가버먼트죠. 멕시코 정부가 억압한 거죠. 멕시코 정부가 억압했다. 핍박했다, 탄압했다. 수년간. 탄압했다, 수년간. 그런데 여기서 수년간 탄압한 후에, 수년간 탄압한 후에라고만 하면 부족해요. 모자라요. 왜냐? After가 어떤 의미, 뉘앙스를 갖고 있냐면, 요게, 이유나 원인의 뉘앙스가 있어요, 애프터에. 우리 눈에는 잘안 보이지만, 우리 눈에는 잘안 보이지만, 이유나 원인이라는 어떤 뭐랄까요? 이유나 원인이라는 그런 뉘앙스가 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멕시코 정부가 수년 동안 탄압을 해서, 탄압한 이후에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할 것이 아니라 탄압을 했기 때문에 탄압해서 멕시칸 인디언스는 멕시코 원주민들이죠. 원주민들은 뭐뭐뭐뭐 했다. 이렇게. 이건 나오진 않았지만 멕시칸 인디언스는요. Who call themselves Zapatistas라고 자칭 자파티스타스라는 자칭 자파티스라는 멕시코 원주민들은요, 블라블라블라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After의 뉘앙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그렇더라. 경험상. 그 다음에, Nor does it apply to repairs or alteration by unauthorized personnel. 여기서 DN 왜 이렇게 작아? DN은 repairs 하고 alteration. repairs는 여기 써놨죠? 수선하다. alteration은 개조하다 이거죠? 근데 누가? 아이 또 잘. 누가 SS 주어 신호는 바이라 그랬죠. 무조건 바이. 권한이 없는 직원이. 권한이 없는 직원이. Unauthorized personnel. 권한이 없는 직원이 수선하거나 개조하다요. 개조한 것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Nor does it apply to니까요. Apply to 적용되다인데, nor가 있으니까, nor는 뭐예요? And not either잖아요. 그리고 또 뭐도 아니다. 그리고 뭐도 아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권한이 없는 직원이 수선을 개조하는 것. 그것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조금 옹색하게 보이니까 좀 간격을 좀 해주고. The invasion by North Korea of South Korea in 1950 greatly heightened concerns in Washington.
여기서 일단은 dn은요. dn은 뭡니까? dn은 아 이거 어디겠냐? dn은요. dn은 invasion이죠. invasion. invasion이죠. invasion. invasion은 뭐예요? invasion은 이제 침략하다. 침략하다죠? 침략하다죠? 한성희님 나가셨나? 동시 시청자 수가 0이네 또? 아이고. 왜 이렇게 금방 나가셨어? 네, 침략하다. 그러면 누가? 누가? SS. 누가? 누가는 무조건 바이. 바이는 북한. 북한이 누구를 침략? 누구를? OS. OS는 여기서 오브죠? 요게 목적어 시그널이란 말이에요. 나 목적어다. 이거 나 목적어다. 요거 헷갈리시면 종북 좌파됩니다. 이거 헷갈리면 종북 좌파돼요. 큰일 납니다. 예. 오브는 목적어, 목적어, 시그널, 목적어, 시그널. 누구를, 무엇을, 목적어, 시그널, 남한을. 남한을. 아, 북한이 남한을 침략했구나. 침략해서, 침략해서, 이게 물주구문이니까, 침략 자체는 무생물 주어잖아요. 그러니까 부사적으로, 침략했기 때문에, 어떻게, 워싱턴이 크게 우려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concerns가요, concern이 우려잖아요, 우려. 그러니까 우려하다. 이것도 dn. 우려하다라고 보고요. 워싱턴 그럼 누가? 누가? SS는 주어 시그널. 주어가 뭐? 주어가. 주어는 in. 주어 시그널 in. 워싱턴. 워싱턴이. 워싱턴은 뭔지 아시죠? 백악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행정부. 미국 행정부를 얘기하는 거죠. 미국 정부를 얘기하는 미국 정부. 미국 정부는 크게 우려했다. 워싱턴이 크게 우려했다. 이거 미국 정부가 크게 우려했다는 얘기입니다. Heightened concerns, greatly heightened concerns in Washington. 이거를 concerns를 그냥 우려했다라고 하면은 greatly heightened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 바이하고 오브를 주어하고 목적어를 착각하면은 종북 좌파된다 그랬어요.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바이는 무조건 주어. 여기서 오브는 목적어. 그 다음에 some tribal music. 예, 부족 음악이죠. 부족 음악. However, 그러나 이렇게 그 글쓰기 책을 보면요. However를 이렇게 중간에 넣는 거를 선호하더라고요. 중간에 넣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깜빡잊고 얘기를 안한게 있는데요. 아, 이거 나중에 얘기할게요. 나중에. 끝나기 전에 할게요. 아, 이거, 치매도 아닌데, 참, 젊은 나이에 참. Some tribal music, however, results from collaboration by the players on the spur of the moment. Spur of the moment는 즉흥적으로. 즉흥적으로, 없이, 즉시. 계획이 없이, 계획 없이, 즉각적으로 뭐 하는 거죠. 즉흥적으로. 그러면 여기서 dn은 뭐냐? dn은 collaboration 협력하는 건데 이제 협주 이게 음악이니까 협주죠. 협주하다. 음악이니까 협주하는 거죠. 누가? SS 주어 시그널은 subject 시그널은 by 1등 주어 by 누가? 연주자들 연주자들이 협주하다. 연주자들이 협조하는 거예요. 근데 on the spur of the moment니까 즉흥적으로 협조한 거죠. 연주자들이 즉흥적으로 협조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result from은 여기 이제 원인이 나오고요. 앞에 있는 게 결과인데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연주자들이 즉흥적으로 협조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무엇이? 부족 음악. 일부 부족
음악은 그러나 일부 부족 음악은 연주자들이 즉흥적으로 협주한 데서 즉흥적으로 협주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즉흥적으로 협주하면서 아무런 뭐 사전에 어떤 작곡을 했다거나 뭐 이렇게 인위적인 어떤 계획이나 예정이 없이 즉흥적으로 협주한 게 바로 부족 음악이 됐다는 얘기네요. The research done by 이거는 이제 dn을 찾으면 이제 리서치가 되겠죠. research done by those research는 이제 조사하다, 연구하다가 되는 누가는 ss는 무조건 주어 by those of us 우리가 조사하다 연구하다 이건데 우리가 조사하고 연구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 있는 사람들이냐? 우리의 소속이 어디냐면 이게 at이죠. at the workplace bowling institute. workplace bi wbi 소속 wbi에 소속된 우리가 연구했다 조사했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wbi에 소속된 우리가 연구했다. 끝. 그다음에요. Maybe you escaped to safety, or perhaps you were told to identify solutions by a higher up. Who cares? 여기서는 좀 주의하셔야 될게 뭐냐. 일단 dn을 보면 이게 솔루션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Solutions. 이거는 뭡니까? 해결하다잖아요. 해결하다. 해결하다. 근데 by가요. you were told by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you are told by 이렇게 연결되니까 이거는 by 다음에 a higher up a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거는 능동으로 고치면 어떻게 됩니까? a told you to do something. 이게 to do something이 to identify solutions죠. identify solutions to identify solutions 해결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동태잖아요. You were told by는요 수동태예요. 수동태니까 수동태가 능동으로 쓰면은 어떻게 해야 돼? 능동으로 쓰면 능동으로 쓰면 그냥 told죠, told. A told B 이런 식으로 쓸 건데 A가 B한테 말하는 게 능동이죠. A가 B한테 말했다. A가 B한테 말하는 게 능동이잖아요. 그러면 수동은 be told by는 수동은 입장이 바뀐 거. 수동태는 뭐예요? 입장이 바뀐 거. 입장 바꿔 생각해봐. 입장이 바뀌었다. 입장이 바뀌는 게 수동태입니다. 그럼 내가 A가 B한테 말을 하면 B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A가 B한테 말을 하면 B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B의 입장에서는 듣는 거죠. 뭐 하라고 듣는 거예요. 그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듣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입장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higher up, who cares는 이제 윗분이죠, 윗분이, 이야기했다죠, 누구한테? 너한테 이야기 했을 것이다. perhaps가 있으니까 윗분이 이야기했을 것이다, 너한테. 너한테 윗분이 너한테 이야기했을 거야. 뭐 하라고? to 이하가 뭐 하라고 해요. 이게 바로 to 이하. to 이하가 뭐 하라고 해요. 뭐 하라고? 해결하라고.
아이덴티파이를 살리자면 해결책을 찾아내라고. 해결책을 찾아낸다는 얘기가 해결하라는 말하고 뭐 크게 다를 바는 없죠. 해결책을 찾아내라고, 해결하라고 윗분이 이야기했을 거야, 너한테. 이런 식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Maybe you escaped to safety. 아마 네가 피해서 안전한 곳으로 피했던가, 아니면 윗사람이, 윗분이, 윗사람이, 상관이 너한테 해결책을 찾으라고, 해결해내라고 지시를 했을 거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넘어갈게요. Research by Christine Pearson found that. Research하고 found를 연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커마커마는 끊어주고요. 커마커마는 이제 삽입된 거니까요. 글의 흐름을 방해할 수도 있는데, 이게 앞에서부터 정리해 나가면 왜 얘가 불쑥 들어왔느냐. 크리스틴 피어슨은 설명해 주고 싶은 거죠. 이게 아카데믹은 학자. 아카데믹은 학자죠. 학자. 아카데믹 학자. 아카데믹이 학자예요. 여기서 일단은 뒤에는 뭐겠어요? 뒤에는 리서치가 되겠죠. 아까하고 똑같네. 아까하고 똑같이 리서치가 될 거예요. 리서치가 될 거고요. 이게 연구하다냐, 조사하다. 누가 assess? 주어 시그널은 무조건 by. 크리스틴 피어스 CP라고 할게요. CP가 조사하고 조사했거나 연구했다. CP가 연구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found가 있으니까 연구한 바에 따르면 12% of the 12% only 12% of the workers subjected to uncivil workplace 갑질하는 직장 uncivil workplace 갑질하는 직장에서 끊고요. 이게 동사입니다. 이게 contemplated가 동사고요. 그러니까 갑질하는 회사에 다니는 직원 중에 12%만이 퇴사를 고민했다. 다시 갑질하는 12%의 직원만이 갑질의 회사에 다니는 다니면서 갑질 회사에 다니면서 퇴사를 고민했다. 퇴사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크리스틴 피어슨은 어떤 사람이냐? 학자다. 어떤 학자냐? Most closely identified with the study of incivility. 갑질을 연구하는데 조예가 깊은. 갑질을 연구하는. 이렇게만 보셔도 됩니다. 갑질을 연구하는. 여기서 연구하는 이게 DN. Study가 DN이죠. Study가 DN. 연구하다. DN. OF는 무슨 시그널? OS. 목적어 시그널. 무엇을 연구한다? 무엇을 연구한다? Incivility, 갑질. Incivility, 갑질을 연구한다. 갑질을 연구하는데 조예가 깊은. 갑질을 연구하는데 뭐 조예가 깊다. 뭐 이렇게 깊은 학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예, 그다음에요. 18번째. 예. Workplace bullying is repeated health harming mistreatments. Of an employee by one or more employees through acts of commission or omission. 예, through 여기서 끊고, through 앞에서 끊고요. 여기서 끊고. 그럼 workplace bullying은 이제 직장 내 갑질이잖아요. 직장 내 갑질. 직장 내 갑질입니다. workplace bullying은요. 직장 내 갑질의 정의예요. 직장 갑질의 정의. 갑질의 정의는 뭐냐? 갑질의 정의는요, 일단 반복돼야 되고요. The repeated 반복돼야 되고요. Health harming 이게 목적어 시그널. Health는 목적어. Harming은 DN. 무엇을 해친다? 건강을 해쳐야 돼요. 반복돼야 되고 한 번에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을 갑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반복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헬스알미 건강을 해쳐야 돼요. 정신 건강이나 육체 건강, 심신 한마디로 심신을 해쳐 심신의 건강을 해쳐야 돼요. 요거 두 가지 조건, 두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건강에 정신 건강에 육체적인 건강에 아무렇지도 않으면 건강에 아무렇지도 않으면 이거는 갑질이라고 하지 않죠. 스트레스 받잖아요. 스트레스도 harming에 해당이 됩니다. mistreatment, mistreatment. 여기서 dn을 찾으면요. dn을 찾으면 mistreatment. mistreatment. mistreatment은 뭐예요? 학대하다죠, 학대하다. 갑질하다죠, 갑질하다. 여기서 원래는 학대하다라는 뜻인데 푸대접하다, 학대하다, 갑질하다. 갑질하는 거예요. 갑질하는 거. 학대하는 거. 푸대접하는 거. 못 살게 구는 거죠. 못 살게 구는 거. 누가 일단은 SS를 주어 시그널, subject signal. subject signal은 누가? one or more employees. 한명 이상의 직원이 한명 이상의 직원이 갑질하는 거야. 한명 이상의 직원이 갑질하는 거예요. 갑질. 누구를 갑질하는? 누구를 괴롭히냐? 누구를 OS. OS. 목적어 시그널이죠. 누구를 이거는 오브가 되겠어요. 오브. 이 오브가 목적어네요. 이 오브가 목적어였네. unemployed 한 명의 직원을 직원 한 명을 직원 한 명을 직원 한 명을 괴롭히는 거예요. 한명 이상의 직원이 한 명의 직원 한 명을 괴롭히는 거예요. one or more 이게 원일 이상이죠. 일 이상이죠. more는 그게 포함이 안 되니까 초과의 개념이니까 원 오어를 써야 되는 거죠. 커미션과 어미션의 차이. 커미션은 커밋 수사이드처럼 무엇을 이렇게 자행하다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는 걸 커미션. 어미션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 태만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게 어미션.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는 게 커미션. 이거 차이 아시겠죠? 요거를 통해서 요거로서 요거를 자행함으로써 한명 이상의 직원이, 그러니까 두 명, 세 명, 네 명, 한두 명 이상이, 한명 이상이,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두 명이 될 수도 있고, 세 명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직원 한 명을 괴롭히는 거예요. 직원 한 명을. 무엇을 통해서? 커미션하고 어미션을 통해서 괴롭힌단 말이죠. 괴롭히는데 이것이 괴롭히는 행동이 반복되어야 되고 그리고 정신 건강이나 육체 건강에 건강을 해쳐야 된다. 이것이 바로 뭐냐? 직장 내 갑질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네, 다음 넘어갈게요. The women argue that their exclusion by th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is against Canadian human rights law. 여기서 DN은 뭡니까? DN. 이거는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에 나온 지문입니다. 문장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영어 모의고사에 나온 겁니다. Exclusion. Exclusion은 제외하다. 누가? SS. 주어 시그널은요. by라 그랬죠. by. 무조건 by. IOC. IOC. 올림픽 위원회. 국제 올림픽 위원회. IOC가 제외했구나. 아, IOC가 제외했구나. IOC가 제외했구나. 누구를 OS 누구를 목적어 시그널 누구를 여기서 누구를이 대어입니다. 대어. 앞에 나와서 잘안 보였는데 야, 이거를 이 바이가 주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참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 저는 궁금해요. 이걸 어떻게 가르쳤을까?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에 나왔는데 그 교사들은 이걸 어떻게 가르쳤을까? 참 궁금합니다.
대열 그들을 제외한 거예요. 그들을 제외했다. IOC가 그들을 제외했어요. IOC가 그들을 제외한 것은 캐나다 인권법 위배된다. 캐나다 인권법에 위배된 거예요. 그럼 그들을 가리키는 건 누구예요? 그들. 그들이 누구를 가리키니까? 그들은 더 위민이죠. 더 위민. 그 여성이죠. 여성. 여성들. 여성들이구나. 여성들. 여성들이네. 여성들. 여성들을, 그러니까 운동 선수겠죠, 선수. 선수들을 제외했단 말이죠. 여자 선수들을 제외했단 말이에요. 뺐단 말입니다. 빼버렸단 말입니다. 이거는 아마 캐나다 선수였던 것 같아요. 캐나다 여자들, 여자 선수, 여성 선수였던 것 같습니다. 캐나다 민권법에 위배된다. 이해가시죠? 아, 깔끔하다. 그 다음에요. 마지막. It described the fictional attack on New Jersey by invaders from Mars. 이게 나할령에서도 나왔던 것 같은데. 웬만하면 제가 그 뭐냐. 그 중복이 안 되게끔 했거든요. 중복이 안 되게끔 했는데, 중복이 됐네. 오늘은 우리말 글 읽을 만한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크리틱한 것도 올리고요. 마지막 자료니까요. 마지막 이게 시즌 4의 마지막 크리틱이죠. 아 시즌 3, 시즌 3의 마지막 크리틱이니까요. 예. 비밀번호는 이제 시즌 3 비밀번호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 시즌 4 비밀번호는 다릅니다. 제 생일이 아니에요. 예. It described fictional attack on New Jersey by invaders from Mars. 일단 DN. DN은 attack. 명사죠. 명사를 찾는 거죠. 명사. attack은 공격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명사를 동사로 본다. 공격하다. 누가? SS 주어 시그널. 주어 신호. 나는 주어입니다. 주어 누구? by. 화성 침략자. 화성에서 온 침략자죠. Invaders from Mars. 화성에서 온 침략자예요. 그러니까 화성에서 온 침략자가 공격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어디를? OS 어디를 이게 목적어 시그널 목적어 신호 목적어 신호는 뭐냐 온입니다 온 온이 목적어 신호예요 이게 온이 목적어 신호예요 뉴저지에서 공격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뉴저지를 공격한 거예요 화성 침략자가 화성 침략자가 뉴저지를 공격했다. 근데 이것이 진짜로 공격한 걸까요? 화성인이 뉴저지를 공격하는 게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일이냐? 실제로 벌어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걸 허구로 묘사한 거예요. 허구로 묘사했다. 허구로 묘사했다. 당연히 허구죠, 이거는. 실제가 될 수가 없잖아요. 화성인이 뉴저지를 공격할 수가 없잖아요. It은 여기서는 작품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It은 작품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작품은 묘사했다는 얘기죠. 작품은, 그러니까 픽셔널을 그냥 허구 작품, 허구? 허구는 이런 식으로 픽션을 앞으로다가 이렇게 해가지고요. 뭐 작품은 작품인데 허구 작품이니까 이게 픽션이니까 이게 픽션. 픽션은 이렇게 하면 되겠다. 픽션은 화성인이 뉴저지를
공격하는 모습을, 공격하는 것을 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허구로 그렸다. 당연히 허구죠. 이게 실제가 있을 리가, 실제로 벌어질 리가 없는 일이니까. 허구로 그렸겠죠, 당연히. 그렸다만 써도 됩니다. 이건 누가 봐도 다 허구인 걸 아니까 굳이 허구라는 말을, fictional이라는 말을 굳이 옮기지 않아도 다 허구라고 알고 있으니까요. 괜히 허구를 붙이면은 좀 그래 보이잖아요. 좀 사족같이 보이잖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아예 중간에 나가셔가지고 조금 서운하네. 끝까지 계세요. 가급적이면. 예, 고생하셨습니다.